아마 21일 성공총선학회 회장 대신 언론조합 제6회 동창회 회장 김정철, 그날을 성동고학의 총동문회 운영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13년 1월 22일 성동고학의 총동문회 회장 유재준. 위촉장 직위 제8회 동창회 회장 고장식.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위촉장 직위 성공총선학회 회장 21회 김종호.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위촉장 직위 제28회 동창회 회장 박종면.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위촉장 직위 제30회 동창회 회장 이종석.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위촉장 직위 충주지역동문회 회장 전애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충주지역동문회가 작년 말에 새로이 출범을 했습니다. 동기동창회 지역동문회 동아회동문회 회장으로 취임되면 동문회 당연직 이사로서 임원선 선임, 총동문회와 목회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 등 동문회에 일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심장금이 1,010만원으로 3,411만원이 저희가 수입이 되어 있고요. 지출료는 2,443만원이 지출이 돼서 차액이 967만원의 차액이 생겼습니다. 정기총회 지출은 목록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금액적으로는 2,443만 7천원이 있습니다. 해놨더니 그래서 저희가 금액은 분담금이 1,000만원 정도고요. 입장권 수입이 828만원입니다. 그리고 찬조금 명단을 해서 쭉 나와가지고 찬조 금액이 1573만원이 되어있고 찬조품들도 역시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기총회 결산보고를 마치겠는데요. 혹시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자금 현황에 대한 것은 총회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총회선 3만 9천원을 제가 인수받았습니다. 2011년까지는 기금의 이자를 총 운영비로 사용했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금에다가 그 이자를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1,030만원을 더 예금하여 2억 300만원을 5월 7일까지 1년 만기 예금으로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5월 7일이면 1억 9,300 기금이 2억 1000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금은 9회 이경호 씨가 기탁한 자금 5,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동문의 기금 2억 1000에다가 조은호 씨 장학금 2억 2,100만 원, 이경호 씨 장학금 5,200만 원, 세 가지 기금을 합하면은 2억 8,400만 원이 됩니다. 다음은 총 예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 합계 금액은 2억 1,000만 원, 그 다음에 1,600만원을 합하면은 2억 2,700만 원이 됩니다. 여기다가 조은호 씨 장학금하고 이경호 씨 장학금 7,000만 원을 합하면은 총 기금 합계가 3억 원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보고 드릴 때 기 조성된 기금 3억에 3억 내지 4억을 더 모금해서 재단법인 성공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3년 2억 원을 장학재단 설립 기금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조금 전에 유덕기 공무원님께서 말씀드린 그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장학재단 설립할 수 있는 총 금액이 5억이 확보가 된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4월까지 장학재단 설립을 완료해서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린 후 계속해서 추가 기금을 확보해서 좀 더 큰 장학재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위에 뜻있는 동문들께 장학재단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17회 박형준 수석부회장이 수석부회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9월 14일 날 개인 사정에 의해서 사퇴했어요. 선생님은 장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달 말경에 공문이 보낸 데에 대한 회신이 없으면은 다시 공문을 한번 보내고, 그 다음에 18회와 19회를 절충해서 후임 수석부회장을 선임해서 차기 회장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아까 축사를 해주신 3회 윤수영 고문님께서 오늘 오시면서 100만원짜리 수표 한 장을 가지고 오셨어요.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해서 제가 받았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윤수영 고모님한테 그 100만원들은 엄청나게 큰 금액으로 생각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을 텐데 이렇게 오늘 좋은 뜻으로 기부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후배들이 힘찬 박수를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0만원을 며칠 전에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빌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교과 제창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4회 이후 교과를